안녕하세요. 안무나 한국 TV의 이관은 이영석, 전은지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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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2022년 새해가 밝았잖아요. 저희가 새로운 컨텐츠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제가 왜 이렇게 두 분을 좀 소환을 했을까요? 뭔데? 이상한 거 시키는 거 아니야? 요즘 이거 없이는 MZ세대를 논하지 말라고 할 정도로 아주 유행하고 있는 성격 유형 검사인데요. 원장님들의 MBTI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MBTI를? 우리 네. 거를? 네. 우리 연예인 거 아닌데? 누가 궁금해? 우리 거. MBTI는 원래 돈 내고 하는 거 아니야? 나 때는 학교 다닐 때 이렇게 막 설문조사 하고 나서 기관에다 보내면 한 달 정도 있다가 나오는 건데? 그거는 나 때.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소개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그때그때 다르지 않나? 이메일에 가능한 빨리 회신하려고 하고 지저분한 편지함을 참을 수 없습니다. 지저분한 건 나는 조금 싫어하는 스타일. 또 참을 수 있습니다. 네, 이제 검사가 다 끝나셨고요. 바로 공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원장님 성격 유형 ISTP로 나오셨는데 ISTP? 좀 이상한 게 나온 거 같아. 안 좋은 거 같은데. 이거는 논리적인 실용유의자 백과사전형입니다. 실용적인 거 실용주의자는 맞는 거 같은데. 과묵하며 절제된 호기심으로 인생을 관찰하고 상황을 파악하는 민감성과 도구를 다루는 뛰어난 능력이 역시 서전이라서 도구를 다루는 능력이 있네. 직관형으로 눈치가 빠르며 조용히 자기 일만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주변 상황 파악도 다 맞아. 이거 진짜 맞다. 맞다 맞다. 아니 왜냐면은 내가 들었거든. 수술방에서 이렇게 수술하면서 돌아가는 상황을 다 알고 있대. 누가 이렇게 뭐 하고 있으면은 나중에 뭐라고 한다는 거야. 누가 이제 수술하다가 뒤에 누가 있으면 누가 뒤에 서 있지만 딴 데 가 있어 이렇게. 그러나 사회성이 이거는 좀 편집 좀 해줘. 시니컬하고 차가운 이미지. 시니컬하고 차가운 이미지. 차갑게 보일 수 있으므로 표정 관리에 신경 쓰는 것이 늘 초등학교 때부터 엄마 부모님한테 들었다. 너는 표정이 좀 안 좋으니 항상 웃고 다니라고. 충동에 따라 행동하기 때문에 언제라도 일자리를 박차고 떠날 수 있다. 맞아 맞아. 이게 주말에 너무 답답하고 그러면은 와이프랑 애들한테 짐 싸라고 그냥 여행 가고 막 그런 거. 우리 일자리를 박차고 떠날 수 있다는데요? 일자리? 농업자로서 굉장히 안 좋은. 겉으로는 완만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완고한 편이다. 고집 좀 있다. 고집이 좀이 아니고 꽤 있는 편이라고 볼 수 있죠. 도구를 다루는데 관심이 있다. 뭐 조립하고 이런 거 좋아하세요? 프라모델 같은 거 어렸을 때 좋아했어요? 그치, 어렸을 때 많이 좋아했지. 레고 같은 거. 과학상자 해가지고 막 반대편으로 나가고 그랬었어. 과학상자 진짜? 모르지? 라디오 그건 알아요. 아, 과학상자라고 해서 이제 뭐 1호, 2호, 3호 뭐 타인의 일에 무관심한 편이다. 근데 내가 봤을 때 그렇진 않은데. 무관심한 그게 무관심한, 무관심한 게 아니라 그게 나한테 영향을 끼칠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 관심을 갖는 거야. 아, 그러면 약간 가식적인 거. 아닌데? 근데 병원에서는 항상 이제 다일이 다 이게 연관돼 있으니까. 그런 거지. 내일 아니면 뭐 상관없는데. 뭐 좋은 얘기만 있는 거야. 계획을 세우고 바라는 결과를 성취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는 인내심을 함양할 필요가 있다. 아, 나 노력 되게 많이 하는데. 노력형인데. 노력형인데 완전히. 워커홀릭이고요. 맞아요. 힘든가 봐. 미안해. 이 유형의 유명인들은 스티브 잡스랑 잭 도르시, 블라다니르 스킨. 내가 알기로는 스티브 잡스 그렇고. 그래, 박명수 하면서 약간 동질감을 느꼈었어. 박명수. 약간 이렇게 나랑 같은 유형이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긴 했었는데. 훌륭한 분이 맞네요, 근데. 훌륭한 사람을 썼지. 훌륭한 사람 안 썼다고 뭐 하겠어. 여기 나중에 이관훈 한번 추가해주세요. 네이버에. 사원장님은 성격 유형 ISFJ로 용감한 수호자, 실용적인 조력가로 나왔습니다. 특징은 조용하고 차분하며 따뜻하고 친근하다. 처음부터 너무 좋은 얘기. 나랑 너무 다른 거 아니야?
아닌데? 완벽한 결과물을 도출하지 못할 경우 스트레스를 상당히 받으며 어? 아니지 않아? 아니 그렇지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는 타입이지 아 표현을 안 하시는구나 그렇지 스트레스 많이 받지 경험을 통해서 자신이 틀렸다고 인정할 때까지 꾸준히 밀고 나가는 편이다 이게 이제 그 주식할 때 이렇지 내가 가격이 떨어져도 아, 난 틀린 거 아니야 좋은 거야 좋은 거 그럴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스타일이지 맞아 맞아 오. 완전 존버 존버를 승리한다 한 번도 주식에서 잃은 적이 없습니다 잃은 적이 없다 안 파니까 안 파니까 상장 폐지만 안 당하면은 잃은 적이 없다 안 파니까 잃은 적이 없는 거야 마이너스 90%가 와도 안 팝니다 타인의 감정을 잘 읽으며 더 넓고 많은 측면을 공감할 수 있다 하지만 공감하고 싶은 것은 공감하지 않는다 필요에 따라서 공감 필요가 있는 것만 공감하는 것 아는 법이 내에선 눈치가 매우 빠르지만 나서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아... 일부러 모르는 척을 하는 경우가 맞아 맞아 이거 맞는 것 같아 정확한 것 같아 다 보고 있어 그러시구나 모르는 척 하는 거야 그냥 모르는 척 하는 거야 그럼 나중에 이거 얘기해보면 다 알고 있더라고 아, 맞아요 괜히 지적하는 게 좀 불편해서 그런 거지 개인 시간에 방해받는 것을 정말 싫어한다 이거는 진짜 100% 공감이다 구두쇠적인 기질이다 그것도 뭐 맞나 연장님? 근데 구두쇠적인 기질은 나도 있지만 사실 더 한 분이 있어가지고 더 한 분이 있어가지고 구두쇠가 아니라 절약하는 거야 절약이 몸에 배인 거지 구두쇠는 아니야 진짜 한 끗 차이긴 하죠 이게 항상 베풀 때는 항상 크게 베풀고 아닐 때는 좀 절약하는 스타일이지 갑자기 말씀이 많으셨어 이거 ISTFJ 이거 서문내는 거 들으니까 내 얘기가 나와 다음으로 넘길게요 좋은 거 많은데 왜 자꾸 넘어가? 화를 잘 안 낸다. 화를 잘 안 낸다. 맞아, 맞아. 낸다. 보통 그럴 수 있지 않고 넘어간다. 보통은 그럴 수 맞아, 있다. 이거는 정말. 화를 받자, 나만 스트레스야. 화를 나중에 후회하잖아. 평화주의 자신. 그러게. 나랑 다르다. 장걱정이 많다. 그렇지. 장걱정 많아? 많지. 장걱정 없는 거 같아. 아무 생각 없는 거 같은데? 그렇게 보일 뿐이지. 진짜? 그럼 많구나. 많은 스타일이지. 내가 이게 걱정을 많이 하면 아이 뭐 그럴 수도 그치. 있지 이렇게 넘어가는 걱정이 많지만 얘기하는데? 사실 장걱정이 더 많은 사람이 옆에 있으니까 아 나는 표현을 하는 거지 여기 표현을 안 하는 거고 그렇게 생각해야지 아닌데? 부적절한 단어 사용 한 번으로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바닥까지 이거는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만약에 어떤 단어를 사용하면 계속 기억이 되는 거지 그 사람이 예전에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다 뒤끝은 아니고 뒤끝은 이제 계속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러니까 그 말 한마디 갖고 계속 뒤끝 있게 계속 생각하는 거 아니야 그렇지만 표현은 안 하지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지만 그래도 잘 지내지 불건강할 경우 편견 및 고정관념이 세지게 되고 또 뒤끝도 심해질 수 있다 뒤끝이 나왔네? 이 유형의 유명인들은 타이거 우즈, 비욘세, 마더 테레사 마더 테레사? 진짜 무슨 소녀시대 태연 태연 원자핸드 유형에 해당하는 재미있는 밈을 몇 가지 준비해봤습니다 같이 보실까요? 그래 봅시다 여기 보는 건가? 어떻게 봐줬어 여기 뜨는 거야? 나는 FJ였나? 네 프로 상담가 뭐야? 프로 상담을 잘해준다 나 상담 안 해주는데? 버스는 8-1번 타고 짬뽕 매우려나? 아 여행 갔을 때 아 여행 준비할 때 J로 끝나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계획을 하면서 하고 P로 끝나는 사람? P로 끝나는 사람은 그런 거 신경 안 쓴다 아닌데? 나 계획은 되게 많이 쓰는데 이거 반대인데? 어떻게요? 엑셀로 정리해서 맞아 맞아 이런 스타일이야 나는 무계획이야 그 맛집부터 시작해서 그걸 내가 다 해 와이프가 하고 누군가가 나를 욕했을 때 반응 원장님은 걔가 누군데 누구야 걔가 나 욕한 애가 누구야 이거 나는 저번에 에이 신경 안 쓰여네 에이 괜찮아 이러다가도 치는 무인도에 맞아 이것저것 주워서 창을 만들고 뭐든 잡아서 전시에 준비해 그런 스타일이야 생존력이 되게 강해 나는 어딨어? ISFJ 모든 사람들이 하는 짓들을 다 감시하고 걱정해가면서 백사장의 조각을 카드락해 SOS를 친다 이게 진짜 뭐 현실적이네 이렇게 해야지 뭐라고 그랬지? 저는 야자나무에 기대어 앉아서 석연님 감사합니다 무슨 맞는 거 같은데? 사진적이구나 사진 찍고 지금을 즐기자 약간 SNS 올리는 거야? 사부인도 엄청 잘
기억해도 돼. 사소한 거를 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와이프 뭐 이게 기념일이나 뭐 애들 뭐 그런 거 잘 챙겨. 나는 기념일 챙기는 거를 극도로 싫어하는 사람이야. 이게 잘 안 맞는 것도 있지. 기억, 아니 기억은 하지. 근데 그런 걸 챙기는 거를 싫어해. 티를 잘 안 내지. 좋아하는 것도 그렇고 싫어하는 것도 그렇고. 아 맞아. 나는 저기 서부장님 생일일 때 뭐 선물을 할지 이렇게 계속 한 달 전부터 계속 고민을 했었거든요. 뭐 해줄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서부장님 해주지 말자고 얘기해서 그렇게 마음을 줬는데 나 성공한 거야. 절규된 거 그래. 내 생일 한 달 뒤에 또 훈원장님 생일이시니까 나는 되게 그래도 같이 일을 하니까 뭐가 필요할지 계속 생각을 해서 와이프랑 약간 여성스러운 스타일로 생긴 건 상남자인데 아, 챙길 건 챙겨. 난 기념일 같은 거 챙길 건 그러니까 챙기는 거 되게 좋아. 나는 그런 거 약간 좀 다르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다를 수 있지. 그렇지. 성향이니까. 네, 서로의 MBTI 유형 특징이 설명을 들었는데 혹시 어떠셨나요? 아 이거 생각보다 되게 정확한 것 같네요. 그렇지. 이런 면도 있었구나 하고 좀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뭐 재밌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안녕.